안녕하세요. 네. 저도 철이 들어서 이런 것을 정리하고 사실 이건 없어도 돼. 깨끗한 무도회장을 갈 때 쓰는 걸레차들이 딸치려고 이런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이 왔어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데저트 이글의 생각이라고 타이틀을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은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찍어봅니다. 차가 두 대 있으면 좋은 점, 나쁜 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5년 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한 420대 정도로 통계가 나왔어요. 한 가구당 사람 가구수 인원이 2.3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가 많은 나라는 1,000명당 거의 뭐 800대가 넘어가는 미국이 일단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1, 2등을 엎치락 뒤치락하는 나라 중에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워낙 또 인구랑 자동차 총 등록 대수랑 이런 걸로 보면은 좀 그러니까 약간 통계에 함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논외로 할게요. 어쨌든 두 대가 있으면 좋은 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로 출퇴근용으로 데일리로 타고 다니는 벤츠 GLK350입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한 또 데일리카 미아타 MX5 마즈다의 2인승 로드스터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러닝화를 신고 자전거를 탈 때 클릿 슈즈를 신을 수도 있고 등산할 때 등산화 신고 네. 그리고 뭐 어디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면 구두를 신겠죠. 목적에 맞추어서 차를 골라서 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차로 캠핑장 가서 캠핑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짐이나 인원 수송에 있어서 제한되는 점이 많겠죠. 사람도 이거는 두 명밖에 못하고 이거는 뭐 다섯 명 타고 다닐 수 있고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또 차가 여러 대 있으면은 뭐 차 한 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거나 소모품을 갈아야 될 때 바꿔 탈 수도 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뭐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남동생, 여동생, 뭐 지인들, 친구들 빌려주거나 차를 각자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나누어서 분담해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차가 이거보단 더 있는데 아 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 차 많아 자랑하고 싶어 막 딸치려고 이런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차가 여러 대면 좋은 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인 한 5, 60년대에 이미 한 집에 차가 두 대가 넘어버렸어.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도 아직 제대로 못 만드는 시절에는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단계에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도 워낙 경제력이랑 뭐 군사력 이런 것들이 아주 또 뭐 세계 10위권 안에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길 다니다 보면은 야 우리나라 이렇게 차가 왜 이렇게 많냐? 길이 맨날 막힌다. 뭐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현실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좋은 점은 너무 뻔하니까 네 이렇게 짧게 넘어가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차가 여러 대면 이제 나쁜 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동차를 살 때 취등록세 이미 다 냈죠. 중고차여도 7%의 등록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배기량 기반으로 가는데 이런 뭐 2000cc 차는 지금 차량이 2019년형인데 그래도 1년에 한 50만 원 돈 냅니다. 이건 3600cc 배기량이 큰데 연식이 10년 정도 돼서 둘이 내는 비용은 비슷한데 어쨌든 자동차를 여러 대 갖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그만큼 차 대수만큼 늘어나고요. 그리고 보험비. 네. 차량에 뭐 자차 가입을 하면 더 금액이 증가하겠지만 차가 많아질수록 매년 갱신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 뭐 한두 대까지는 괜찮은데 대수가 늘어나면 압박인 게 주차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거주 형태가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제 각각일 거예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뭐 아파트, 뭐 전원주택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대부분 뭐 아파트 기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많아지면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놔야 되거나 뭐 노상에다 주차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안정적인 눈비 안 받는 그런 위치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느 정도 비용이고 네, 월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등록대수가 넘어지면은 공동주택에서 돈을 더 내고 그런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중산층 이상이면 차가 뭐 3대,
세대를 초과하거나 뭐 4대 심지어는 뭐 이렇게 자동차 좋아해서 뭐 이륜차나 뭐 보트나 트레일러나 캠핑카까지 늘어나면은 버스를 이걸 산 미친 새 아, 괴상한 취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자리를 이야기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차가 많아지면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메인터런스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세금도 다 내고 그렇게 했는데 야 차가 많아지면은 이 차 브레이크 패드를 갈 때가 언제지? 엔진 오일은 내가 언제 갈았지? 영혼을 끌어만든 엔진 오일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 검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타이어가 왜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잘 안 되지? 새 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차 한 대에다 한 대만 끄는 사람들은 그 모든 집중과 기억력이 한 대에 몰빵돼 있으니까 기억도 하기 쉽고 자원도 여기다 몰빵하면 되는데 차가 많아지면은 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만 해도 지금 상태를 항상 최상으로 올리려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차가 많아지면은 소홀히 하게 되거나 안녕하세요. 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면은 한 대 정리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사고 싶은 차가 있을 때 다 팔고 뭐 넘어가야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구매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팔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V50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새롭게 또 다른 볼보로 아직도 안 샀어요? 아직도 안 샀냐고. 빨리 샀어야지. 이제는 제가 자동차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정확히는 횟수로는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대만큼 애는 안 낳고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이 시청자 인구 그래프가 이제 늙었거든. 늙으면서 이게 마냥 나쁜 것만 아니야. 경제력도 그만큼 올랐어. 물론 지금 고금리에 모든 것들이 또 이자도 비싸고 다 애들 빚에 허덕이는 분들도 많고 사업 안 되고 경기도 안 좋고 그렇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각자의 경제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컨카에 대한 니즈 혹은 이런 재밌는 차로 카라이프를 시작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편안한 데일리카를 하나 가지고 싶다 이런 욕구를 느끼면서 각자의 형편과 기호에 맞는 자동차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으면 과유불급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성향이 딱 아예 명확하게 갈려져 있는 차를 좀 복수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바꿔 타면서 이 각자의 차의 특성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다. 그러나 명확한 단점은 다시 정리하면은 주차 공간 유지 비용 그리고 차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과 관심도의 어떤 이 나눠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유저가 좀 더 거기서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별거 아닌 영상인데 PD님도 질문 있으신가요? 최고의 조합은 어떤 차로 두 대만 딱 가져야 된다면? 최고의 조합이라면은 사실 이건 없어도 돼. 근데 이거는 포기 못 하겠어. 근데 자녀가 생기고 가족 구성원이 뭐 사람이 늘었어? 그러면 또 달라질 거야. 왜 카니발이나 뭐 산타페 같은 거 왜 많이 팔리겠어요? 그랜저 같은 거, 소나타 같은 거 왜 많이 팔리겠어요? 그럴 때는 아마도 저도 철이 들어서 이런 것을 정리하고 뭔 소리야? 해야겠죠. 이미 편한 차가 있는데 왜 또 V70을 끌었어? 그건 좋은 질문인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 V70은 지금 아직 운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좋댔어! 이 차는 뭔가 깨끗한 무도회장을 갈 때 쓰는 정장 구두 같은 거고 볼보는 그냥 슬리퍼처럼 흙 묻은 데 그냥 막 신고 다닐 수 있는 차. 이게 뭐 그렇게 봤자 여러분 이거 1,800 주고 샀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두 개 다 합쳐서 캐스퍼의 풀옵션 사가지고 조금 더 보탠 정도? 그래서 보시면서 수입차 중고차들 좀 연식된 거는 가오도 좋고 되게 싼데?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또 안 되는 게 사용한 소모품과 차량이 지나가면서 이미 새 것 값에서 감가된 이유는 그 상태 컨디션을 소모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 네. 소모품 같은 것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 사용하다가 이제 데미지가 와가지고 터진 거 바로 메꿔 막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중고차 이 수입 중고차는 차값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쳐서 원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를 하려는 그 돈까지 경제력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비교적 이런 최신 차들은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얘도 언젠가는 5년 10년 뒤면은 그런 날이 오겠죠. 그때 제가 그냥 뭐 팔아버릴 수도 있고 네, 그걸 싸게 취득한 사람은 또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이제 복원하고 상태를 끌어올리는 과정에 돈을 써야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아 이거 내가 감당 못하겠다 싶어서 또 장터에 올라가고 그래서 차주가 계속 바뀌고 돌고 돌다 보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상태 안 좋은 걸레차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이제 차친놈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거의 뭐 운용은 하진 않는데 만들어 놓고서 아까워서 못 파는 거의 분신인데 하 진짜 그래요. 네. 이제 이쯤 되면은 1년에 한 500km도 안 타는 차 그리고 가끔 주말에 기분 내려고 타거나 방전될까봐 그냥 굴려주는 차 그리고 많이 끄는 차 이렇게 구별이 되게 됩니다. 보험비 나가 자동차세 나가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것도 굴리지 않아도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 제가 또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자꾸 방전나 물론 이제 킬 스위치를 달거나 아예 그 선 빼놓으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차가 많아지고 저는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아는 지인의 주차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아 전화해가지고 형 한 번만 시동만 걸어주세요 한 번만 돌려주세요 이것도 되게 미안하고 불편해.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막 관리가 점점 안 되고 얼마 전에는 한 1년 전에는 여름에 너무 습해가지고 차를 안 굴리면요 오일이나 케미컬 같은 거 밑에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이라고 항상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상주차장에다가 이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놨어요. 이 모든 차의 이 노력과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차의 상태가 차가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하나 두 개씩 외면당해서 좀 컨디션이 저하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그때쯤에 아 내가 차를 팔 필요가 없어도 그냥 더 아껴주고 꼭 필요하고 어떤 돈이 필요해가지고 파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모든 자동차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일단 바이크들도 있는데 바이크는 일단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 오늘 꺼내오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주로 타고 다니는 차들 한 대가 지금 없지만 지금 한번 꺼내와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좆됐고 따봉 눌러주시고 의견, 댓글, 질문 언제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놈은 항상 잘 있냐라고 자주 물어보셔가지고 또 힘들게 끌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네, 보고 싶은 영상, 네, 말씀하세요. 뭐? 미아토는 안 팔아요. 이거요? 4천? 아, 근데 팔면 또 대체제가 없잖아. 이거는 드리프트 안 하면은 사실 안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긴 해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또 하고 싶어. 못 갈 뿐이지. 근데 만약에 얘를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리고 있어요. 귀찮은 거 다 끝내놔가지고.